대학교를 거둔다. 2012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 생생하다. 그날 새벽 나는 한 여성의 비용수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벽들에 대한 느낌만 있는 이것대로 또 뭐 그러면 얼굴 같이 이렇게 각각 집마다 안녕하세요. 오픈스페이스 블로그스 대표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백 2020 태평동이라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발표의 날입니다. 무가지에는 지역의 여러 주민과 그리고 지역의 작가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고요. 함께 참여했던 지역 주민이 이제 그에 대한 소감과 감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황나나 선생님입니다. 저는 태평 3동에 살고 있는 황나나입니다. 나무 한 그루. 내가 사는 곳은 태평동의 하늘과 닿을 듯 말 듯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아파트다. 술 취한 남자 어른과 아이들, 힘이 센 아줌마들에게 열매를 내어주며 다음에 가을을 기다림으로 엮어줄 나무 한 그루.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오지 않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되자.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박미리 기자님입니다. 미리 기자님의 취재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백 2020 태평동에서 태평동 무가지를 맡은 성남시 블로그 시민기자 박미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사를 쓰려고 다니다가 어렵게 찾았던 곳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기공사 베테랑 극동전기조명공사 이영수. 극동전기조명공사 시작이었던 태평3동은 물론 이사 후 25년째 살고 있는 태평2동 1935년생 이영수 사장. 전기공사업 50년 경력을 가진 그는 여전히 전기공사 베테랑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우리 바로 이웃입니다. 그 공명서 선생님께서 사진을 오리고 붙이고 정말 공작을 하셨습니다. 작은 틀이나마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남의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이 전시 효과를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신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는 어떤 그런 인사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하면은 땡땡땡 산부인과입니다 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자, 윤혜인 기자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성남 윤혜인 기자입니다. 30살이나 됐을까? 젊은 친구와의 대화 중에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제 고향은 태평동에서 박수인 선생의 모습들을 한번 찬찬히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음 촉촉해지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역의 간판들을 보면서 그 시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태평동 오픈스페이스 블록스입니다.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정말 다양한 태평동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